대우영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본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지난주 사전투표에서 군위와 의성 두 지역 모두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오늘도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 막바지까지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서울 대목 5일장이 열린 군위군의 전통시장에서 공항 유치를 찬성하는 유치추진위원회가 홍보 전단을 나눠주며 내일 투표에 참여하라고 호소합니다. 단독 후보지 우보면은 찬성, 공동 후보지 소보면은 반대를 찍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대구 경북 살리는 우보 공항. 지난 16일과 17일 실시한 사전 투표에서 경쟁지인 의성군보다 투표율이 낮았던 군위군은 투표율 높이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좀 더 결속력을 갖고 그 호별 방문 및 그 투표 동열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은 3년 동안의 어떤 그 유후보 유치를 위해서 내공이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 64.96%로 군위군을 앞선 의성군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차량을 앞세워 투표율이 낮은 지역을 위주로 돌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군위에는 지금 한 1만 명 정도 남았고 우리는 한 1만 6천 명이 남았는데 뭐 투표율은 내일 보면 아시다시피 한 비슷비슷하겠나. 그 대신에 이제 찬성률이 얼마만큼 이제 우성이 높으냐, 군위에 높으냐에 달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높은 투표 참여 열기를 고려할 때 총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개표 결과는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